246,7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아스타입니다. 아스타, 은는 동사는 MELDTOF 질량 분석기를 기반으로 차세대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진단 방법 /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임. 주요 제품인 MELDTOF 기반 진단 시스템은 사전에 표준화된 각종 질병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의 유무를 진단하는 시스템인 암 진단을 비롯하여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 분야 외에 동물 질병 진단 분야로 MELDTOF 질량 분석 기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음. 기업 개요 대시 생명공학 관련 연구와 물질 분석 시스템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의 본사를 두고 사업 영위 대시 시료 구성 물질을 이온화시키고 분자량을 분석해 미생물, 질병 등을 진단하는 MALDI-DOF 질량 분석 기반 미생물 동정, 체외 진단기기 전문 개발업체임. 대시 주요 제품으로는 미생물 검사용 진단 시스템인 MicroIDSIS와 암 진단 시스템인 NOSIDSIS, 산업용 / 연구용 시스템인 IDSIS 프리미어가 있음. 재무 대시 시료 전처리 시스템 부문의 매출 증가한 가운데 질량 분석 장치의 수주 급증, 장비 유지 보수 용역 수익도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큰 폭으로 증가. 대시 매출액을 상회하는 과중한 판관비 부담으로 적자 기조 지속, 원가율 하락하였으나 인건비, 지급 수수료 증가 등으로 영업 손실 및 순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시료 전처리 시스템의 수주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MALDI-TOF 질량 분석기의 반도체, 2차 전지 등 산업용 분석 검사 장비 시장 진출, 미국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4월 5일 기준 장마감 아스타의 시가총액은 145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아스타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38위입니다. 아스타의 상장 주식수는 1290만 4025 주입니다. 아스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아스타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5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7.8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2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6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7.0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2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0.16배, 56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1억 원, 마이너스 35억 원, 마이너스 2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1억 원, 마이너스 35억 원, 마이너스 28억 원입니다. 아스타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1번지 11%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3.3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5.21이며 전일 대비해서 14.70 더하기 0.5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2.36이며 전